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가상화폐가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규제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엄청난 이익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제 좀 있으면은 규제가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시기 문제지, 그게 좀 빠르냐, 더디냐. 이거 문제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나올 거라고 봐. 어찌 안 나오겠냐고 생각을 해봐. 엄청난 돈이 걸려있는 건데. 재산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라고 하다못해 기업으로더라도 규제가 얼마나 많아. 이 나라가 기업하기에 편하냐고. 규제가 꽤 있지. 그러니까 거대한 이익이 있으면은 규제가 있다고 봐야 돼, 규제. 그러니까 허용하는 부분과 허용을 안 하는 부분,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상화폐가 지금 나온 지몇년 되긴 하는데, 지금 가상화폐 광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인해 가지고 뭐 대표적인 투자자 뭐 손정의, 아그 양반도 뭐 어느 뉴스 보면은 1400억 원을 잃었다, 또는 뭐 뉴스에 따라서 1500억 원도 잃었다, 그 어느 말이 맞는지 몰라도 어쨌건 간에 1400억 원 내지는 1500억 원을 투자의 귀재도 손해를 봤다 이거야. 하여간 이 가상화폐, 나는 여태까지 가상화폐를 사본 적이 없음. 아예 저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게 불안해, 불안해. 그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한탕주의로 뭐 뜨든 물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나 본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갈 길이 아니다 이거지, 내가 볼 땐. 아예 난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기에 발 들여놓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인지 이리덤인지, 하여간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더러 여윳돈 있으면은 그거 할 거냐, 아예 안해. 그럼 뭐이 디지털 화폐를 몽땅 다 거부하는 거냐, 난 그건 아니야. 저 뭐야, 이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한이저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또는 뭐 석유, 그런 석유라든가 뭐 원자재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이런 가상화폐는 그래도 투자해볼 만한 한데, 예를 들어서 석유, 지금은 석유 시대가 돼가지고 석유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그것이 전망이 좀 괜찮은데, 좀 있으면은 이제 내가 헬륨3를 한몇년 후에는 헬륨3를 달에서 갔다가 비행기 없이 갔다가,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은 아이고 꿈을 꾸냐 뭐저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진짜 하나님 맞아. 진짜 하나님이고 저 비행기 없이 정말 있는 거야. 나도 봤고, 그리고 천군천사도 정말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난 그래가지고 천군천사들을 데려다가, 내가 가장 높은 존재니까, 지극히 높은 존재니까 천사들한테 저 뭐야 그 달에 있는 헬륨3 그걸 비행기 없이로 실어다가, 하여간 그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사람보다 나이도 무진장 많을 것이고, 하여간 과학기술이 굉장히 앞섰으니까 헬륨3를 연료로 하는 그러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따라서, 아이고, 하여간, 석유는 헬륨3가 상업화 되기 전까지는 석유가 계속 전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망이 밝다고. 근데,
헬륨3만 딱 나왔다면은 석유는 지금의 석탄 정도도 안 돼. 취급받는 게 지금의 석탄. 어? 지금 석탄이 대접받냐고 제대로. 제대로 대접 못 받잖아. 근데 앞으로 헬륨3가 나오면은 석유는 지금의 석탄만도 못하게 푸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헬륨3가 상업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그게 글쎄 몇년 남았을까? 그거 나도 예측을 못 하겠음. 근데 내가 지금 볼때한 비핵협의를 내가 잡아 끌고 오는 게 아마 올해도 가능하고 맘만 먹으면 올해도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오늘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과가 나느냐. 내가 얼마큼 분노했느냐, 이게, 이거 나름이야. 그리고 또, 내가 이미 설명했듯이, 누누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럴 때 비행접시가 끌려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쉽게 할수 있는 건데, 나 혼자는 좀 어려운 거고, 만나는 애인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하고 아무 때나 가능한 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연결이 됐을 때 무슨 말이냐? 나랑 애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 정말 변기없이가 저절로 그냥 잡아 끌려오는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맞는데. 그거 비행접시뿐만 아니라 기저귀 일으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 근데 그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내 품에 안겨가지고 기저귀 일으키는데 도움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여자는 사실 단한 명도 없었어. 기가 막혀. 기껏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조건 만남이나 하자고 하는 여자들은 수두룩했고. 그러니까 참, 이 습관이라는 거, 이거 못 고쳐.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머릿속에는 조건 만남이 아주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딴 설명을 해도, 조건 만남이 아닌, 조건 만남이 아닌, 순수한 사랑, 이거로 만날 여자가 있으면은, 만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난, 나를 통해 가지고 진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거는 저 머릿속에 박힌 게 그저 조건 만남 뺏기 할줄 몰라. 나한테 요구하는 게 조건 만남. 근데 나는 그걸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조건 만남을 만약에 들어줬다 그러면은 지금은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좀 있어 가지고 내가 저 돈이 엄청나게 나고야 정서라든가 비련예벽 그런 거로 돈을 많이 거머쥐었을 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옛날에 나랑 어떻게 그런 사이야. 그런 사이니까 거기에 대한 거액을 요구한다고. 만약에 요구 조건을 순순히 들어주지 않으면은 언론에 공격 왔다. 언론의 공개 또는 이건 또 불법이잖아. 조건 만남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난 그걸 예상해 가지고 아예 내가 연애를 못할 망정. 하여간 그러네. 나 만나주는 애인 단한 명도 없음. 어제는 한 가지 내가 얘기를 해줄까? 이거 실화인데 이거 정말 어제 있었던 일이야. 내가 낮에 내가 운동을 하러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운동을 하러 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야. 그냥 내 멋대로야. 그냥 내가 이제 오늘은 이맘때쯤 가야겠다 하면은 아침에 가져갈 갈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늦은 시간도 가능하고 하여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 되게
운동하는 시간이 뭐 아침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근데 난 그게 아니라 야 아무 때나야. 근데 하루 한 번만. 단 조건은 될수 있는 한 오전 중에 그리고 저 하루에 한번 운동을 나가는 거야. 난 그렇거든. 그러니까 오전 아무 때나 나가는 거지. 시간 정해놓고 아 지금 나가면은 뭐 무슨 어? 뭔가 뭐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때 딱 나가는. 난 그런 거 없어. 될수 있는 한저 애들 통학 시간, 어? 학교 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피 하려는 그거나 있어. 어? 내가 딱 운동하러 저 뒷산 갈때 애들 학교 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들수 있는 그 애들하고 같이 마주치는 그런 거를 피해 볼 생각은 있는데 그거 이외엔 다른 고려사항이 없음. 근데 어제는 내가 아이고 몇 시쯤 됐을까? 오전 한 11시 몇 분이었던가? 아, 잘 모르겠음. 어제 내가 나간 시간도 잘 기억 못 해. 아니 그 뭐라 난 시계 안 차고 있거든. 시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뭐 휴대폰 이거 저 나한테 휴대폰 걸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아유 이거 내가 들고 다니는 날보다 안 들고 다니는 날이 훨씬 더 많아. 아니 나한테 휴대폰 뭐 걸려오는 게뭐어저 뭐야 어? 아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걸려와. 일주일에 한 번. 그 평균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도 걸려올까 말까해. 그러면은 아 뭐라 그 일주일에 한번 전화 받기 위해 가지고 저 휴대폰을 어? 꼭 가져 다닐 이유가 있냐고 생각을 해봐. 내 입장이면은 내가 공장 다닐 때 내가 그 얘기를 몇번 했는데 공장 다녔는데 동광 후렌즈 다녔는데 강화사는 사람이 저 나보다 몇살 아는데 같이 동광 후렌즈 다녔어. 베어링 공장인데. 근데 그 당시에 삐삐가 유행했어. 난 삐삐도 없었어. 근데 그 애가 한다는 얘기가 아 애가 아니지. 이건 서른 몇살 정도 됐지. 그저 서른 몇살된 청년이 한다는 얘기가 삐삐가 3개월 만에 울렸다는 거야. 난 근데 삐삐조차 없들었거든. 응? 삐삐조차 없들었는데 그 애는 한다는 얘기가 그 청년은 나한테 아 삐삐가 3개월 만에 한번 울렸다는 거야. 나는 이 휴대폰이 저 일주일에 한번 울리는 경우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휴대폰이 울리는 경우와 안 울리는 경우를 구분할 때안 울리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사람들한테 잊혀진 사람이냐고.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 뭐야? 뻔질나게 걸리는 사람 많지. 난 그렇지 않아. 한 일주일에 한 번도 채 올까 말까. 안 오는 주가 더 많다니까. 일주일 동안. 아이고, 하여간 이저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 이거 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푹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탕 해봐가지고 응? 저돈좀 벌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봐난 아예 가상화폐를 사본 적도 없고 살 마음도 없어. 안해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거야. 그냥 저 뭐야. 차라리 복권 당첨되면은 복권 사면은 복권 당첨되는 희망이라도 있지. 이건 그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냥 저 가상화폐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그러니까 저기 저 뭐야. 가상화폐를 사고 싶으면은 어떤 가상화폐를 사야 되냐면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그냥 보통 뭐 이더리움인지 이리돔인지 뭐 리플인지 뭐 비트코인인지 그런 건 아예 저 고려 대상도 아니고 그런 건 사서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내 아들이라든가 나 아직까지 저 자녀가 없는데 내 아내라든가 내 아들이라든가 어? 뭐 그런 사이인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
리플이라든가 그런 가상화폐를 사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난 아주 적극적으로 말려. 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은 망한다. 나는 아주 그런 식으로 난 뜯어 말리거든. 전혀 가능성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언제 폭탄 돌리기 같아. 내가 볼 때는 폭탄 돌리기. 언제 땅 터져가지고 그대로 망하는. 그 버블 중에 그런 버블은 없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뭐또 올라가고 막 그러네. 참나. 아무런 가치가 내가 볼 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 그냥 저 언제 시간 문제지. 저건 비트코인의 가격은 빵원. 그러니까 제로. 어떤 지금은 뭐 가치가 가격대가 얼마큼 형성됐는데 일정 시점에 이르면은 어떤 저어그 구제불능이라 이거야. 어떤 보상이 없어. 그냥 돈 날리는 거야. 그냥 그돈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난 그렇게 절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라고 난 봐. 따라서 나는 내 가족이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런 거에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은 아예 난 말린다니까. 그거 해봤자 뻥 터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저돈 본전도 못 구하니까 못 찾으니까 그건 아예 하지 말아라. 난 아주 신신당부한다고 내 가족이라면은. 근데 남인 경우에는 그냥 개인 방송으로 그냥 떠들고 가둘 일이지 뭐라 그걸 내가 그런 건저 자신들이 알아서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돈다 잃었다 그러면은 그런 건 자신이 결정해가지고 자신이 판단해가지고 한 거니까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지. 남을 원망해가지고 아못 살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저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부동산 투기보다 저 가상화폐 투기가 더 심각화되는 거야.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복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지. 근데 뭐 지금 저 부동산 투기는 그래도 땅이라도 있지. 집이라든가 뭐 그런 실물 자산이라도 있지. 이 저기는 가상화폐는 이건 컴퓨터 상에서나 있는 거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거야. 이거야말로 완전 봉이 김산달보다 더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가상화폐 이거는 저 봉이 김산달이 아주 고구려고 갈 정도.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근데 가상화폐 중에서도 이저 쓸만한 게 있긴 있어. 뭐냐면은 뭐 다이아몬드 코인이라든가 뭐 석유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이런 거 실물 자산. 그러니까 그것이 석유든 다이아몬드든 그런 원자재 실물이 있는 실체가 있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그거만큼은 그래도 그저 원자재 그거 가격에 따라서 널뛰기 하는 거지. 그거라고.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싶으면은 다이아몬드 코인이라든가 석유 원자재라든가 뭐 그런 거 실물 자산, 그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거를 투자라고 하려면 그거나 해야지. 그거 이외에 단순히 그냥 자 언제 쓰레기로 전락할지 모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광풍에 휘말려 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 되는 식으로 가상화폐 투자하면은 진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거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규제가 없지만은 그 회사하는 사람들 규제가 얼마나 많아. 규제가 무진장 많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규제. 아니 어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없겠어 앞으로. 지금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은
앞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나와.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라고. 말기라도 깠냐고. 어? 지금은 그 시기를 지금 조율하는 것뿐이지. 내가 볼때 정부에서 각국 세계 각국 정부에서 그 시기를 조율하는 것뿐이지. 그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저 지침이 나올 거라고 봐. 왜냐? 사람들이 거기에 저 재산을 많이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라고 해야 되나, 투기라고 해야 되나, 뭐 자기가 하면은 투자고 남이 하면은 투기, 부동산 투기식으로. 이건 부동산은 그래도 실물이라도 있지. 땅이라는,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뭐, 그런 눈에 보이는 실체라도 있지. 근데 이 가상화폐는 그런 것도 없는 거, 대부분 없잖아. 그냥 저 컴퓨터 위에 저 그림 같은 그런 그거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 거래소에 그 사장님인가 뭔가가 죽으면은 그냥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그냥 싹 날라버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 그리고 뭐 북한은 지금 저핵 개발 그 자금을 뭐저 해킹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 암호화폐 저 가상화폐 그거 해킹하는 그 해킹 실력으로 핵자금에 핵자금을 거기다가 의존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저 암호화폐 이거는 실물을 기반으로 한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석유면 석유,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이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암호화폐는 그래도 건질만한데, 그거는 그래도 완전 제로, 그러니까 전혀 100% 저 손해, 그건 아닌데, 그것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석유면 석유, 이거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이거나 투자하면 투자하지, 그것도 투자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그런 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처럼 아무런, 뭐와 연결고리가 없는, 그러니까, 실물과, 그러니까,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이런 것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관련 없는,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뜬구름 잡는, 그런 가상화폐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 하려면은 그건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그거는 해도 되지. 나중에 그게 나올 거라고 좀 있으면 세계 각국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질 않는데 좀 있으면 나올 거라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그건 하라고. 그건 정부에서 보증하니까 그 돈과 같은 거잖아 현금.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은 그거나 할 일이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 중앙은행에서 하는 디지털 화폐 그게 나올 거라고 그거나 그거나 기대할 일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나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저 배우기만 하면 할수 있는 따라 할수 있는 그런 거그 듣보잡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좀 뭐와 좀 해서는 안될 말인데 듣보잡이다. 그 식으로 가이 속지 말라 이거야. 왜 남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왜 같이 아이고 사람들이 참이 버블 중에 이만한 버블이 없다고 이저 부동산 복부인들 가지고 되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지금 저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저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지고 이더리움인지 뭔지 리플인지 뭔지 그런 거에 투자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함구하라고 일체 말하지 마. 왜? 저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래도 부동산은 그래도 땅이라도 있지.
집이라도 있지? 어? 산이라도 있지? 어? 밭대기라도 있지? 그거 거기에다 돈 투자하는 게 으때 가지고. 그 당연히 그런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되게 비난하면서 이건 그런 것도 없는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저 그림과 같은 그거에 불과한 그래가지고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그냥 되고 그냥 열을 내면서 그냥 입에 거품 물고 그냥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째서 저 비트코인 이런 거에 가상화폐 그렇게 돈을 그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그러니까 버블도 이만한 버블이 없다니까 부동산 버블보다 더한 거야 부동산은 땅이라도 있지 집이라도 있지 건물이라도 있지 그래 좀 폭락을 하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입을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남을 비난만 하지 마. 자기 자신들은 저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인지 뭔지 그런 거에 이리덤인지 이더리움인지 나그 이름도 아직까지도 헷갈려. 아유 그러니까 나 그만큼 저그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내가 보는 게 이게 정확하다고는 안 봐. 왜냐면 내가 기준이거든.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 아, 창조주니까 그래. 내가 저 주도하기 나름이야. 그런 것도. 근데 부동산 투기보다 사기 사건이 터지는데 이 부동산 사기는 그래도 그것도 사기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화되는 거야. 뉴스에 그렇게 나오네. 부동산 사기보다 더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라고 그 부동산 가지고 저 장난질 한다고 그거 가지고 뭐저 아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거품 무는 그 사람들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 북한은 지금 저 부동산 사고 파는 곳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 수도 없는 거지 저 김정은이가 사실상 김정은이가 몽땅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상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저 김정은이한테 이 나라를 넘기려고 그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는 그런 흉계도 모르고 거기에 부안해 동원한 사람은, 이제 땅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그냥 거품을 물고 그냥 물어 뜯는데, 그왜저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다물고 있을까?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 가지고 저 군소리할 필요 없어. 이제 가상화폐 허는 사람들은 그래. 부동산 투기 왜 하냐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동산은 그래도 땅이라도 있고. 실물 자산이라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그마저 없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꼭 하고 싶으면 정말 하고 싶다면 아니 비트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를 아주 그냥 꼭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할게 있긴 있어. 뭐냐면은 저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이런 저 원자재 기반 가상화폐, 이거는 해볼 만해. 이거 근데 이것도 권장하고 싶지 않아 난. 그 이게 뭐 어떠냐면은 그 그러니까 상품권, 문화 상품권이라든가 뭐 책을 살수 있는 도서 상품권이라든가 뭐 구두를 사고 매입할 수 있는 구두 상품권,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다이아몬드 코인이라든가 석유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거 상품권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이런 저 다이아몬드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암호화폐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품권과 같은 경우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댕그머니 저 그냥 저 대표적인 경우가 비트코인처럼 그냥 그거 저 거래소의 사장인지 누군지 그 사람만 딱 죽으면은 그냥 그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그냥 공중에 땅 떠버리는. 그러니까 몽땅 다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뭐 그게 몇천억이든 그 이상이든 간에 그런 얼토당치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거기 그거 그러니까 부동산 광풍 가지고 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지. 왜 자신들은 그러니까 남의 결점만 보이고 자신들의 과오는 왜 생각을 안 할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것만 가지고 왜 이렇게 트집을 잡아? 저희들의 자기 자신들은 저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런 거에 왜 그렇게 광분해 가지고 정신 못 차리냐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하다못해 투자의 귀재인 손정의인지 그 양반도 그거로 인해 가지고 1500억 원인지 1400억 원인지 뉴스에 따라서 헷갈리게 나오네. 그렇게 손해봤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혹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은 재산이 그래도 몇조 원씩 되는 사람이니까 재산이 꽤 많잖아. 몇조 원이 뭐야? 한 글쎄 한 20조 원이 좀 넘나? 나 정확하게 난 모르거든. 한 20조 원그 정도 재산은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1500 억 원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저 손해를 봐도 뭐 망하는 일은 없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천문학적으로 잃은 거 아니야? 에휴,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싶으면은 저 지금의 상품권에 해당되는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구두상품권, 뭐, 이런 상품권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저 다이아몬드라든가 석유라든가 은이라든가 금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로 저 다이아몬드라든가, 석유라든가 그런 거를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그런 걸살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나 그런 코인 그런 가상화폐나 사라니까 그건 상품권과 다를 바가 없잖아. 내가 볼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 달랑 컴퓨터에만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는 그거는 된소리 맞는다 나중에. 난 그거를 난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 뭐, 지금, 저, 뭐, 기관 투자자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가상화폐에 뛰어들고 그러나 본데, 하여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돈이라도 많지. 그 손해봐도, 아주 자산이 홀랑다망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아주 저 손해보면 아주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상화폐 이거 저들수 있는 안 오는 게 좋고 헐려면은 다이아몬드라든가 석유라든가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서 나온 가상화폐 그것만큼은 해도 뭐큰 손실은 없을 거라고는 보기 때문에 헐려면 그런 거나 하든지 알아서 해. 저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일을 저지르면은 자기가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는 거.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 왜 지가 저 돈벌이 좀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가상화폐 잔뜩 투자했는데 그것이 저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공중분해 돼가지고 망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냥 세상을 향해 가지고 그냥 저 적이나 드러내고
그러지 말라고. 아예 나는 아예 안 온다니까. 가상화폐 아예 투자를 안 온다니까. 어? 여태까지 사본 적이 없어. 살 생각도 없고. 아, 그게 배속 펴는 거지. 뭐라 그걸 해가지고. 어째서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고 왔냐고, 앞으로. 어? 지금은 이렇게 저기, 저 봐. 지켜보는 상황이지만은, 그 시기 문제지. 어? 이게 저 많은 돈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정부에서 반드시 규제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 규제를 염두에 두라고. 규제. 이 나라 규제 되게 많은 나라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좀 규제가 좀 적다 뿐이지. 규제 없는 나라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규제를 각국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하나 본데 좀 있으면 한다고. 그 조금 있으면 이 도대체 얼마큼 몇 년을 흘러야 될지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하긴 한다고. 그때 가가지고 후회하지 말라고. 이제 뭐 자칫 크게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개인에 따라서. 그런 거는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왜 경솔하게 남대로 하는 거니까 따라오다가 큰 손해 보고 그냥 평생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그러라고. 아이고 나는 그래. 가상화폐 저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내가 저 이스라엘 다스리면은 국가에서 저 아주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를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생각이야. 그것도 내가 뭐 국왕되면 곧바로 할 거냐? 아니지. 그것도 시기를 저울질을 해야지. 이거 어느 때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저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지혜를 모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내가 그러니까 저 시기를 적당히 가장 좋은 적기 적기를 그때 해야지. 디지털 화폐 해야지. 그거 나오면 그러니까 저 상품권과 같이 그렇게 저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이외에는 그냥 다 망하는 거라니까. 왜냐면 다 불법으로 정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올것 같아. 응? 아니, 저 지금 돈저 위조 지폐 되게 저 처벌이 있는 거지. 엄청난 그거 저 형법에 저촉되는 거지. 근데 이거 저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는 그게 형법에 저촉이 안 되지만은 앞으로는 언젠가는 형법에 그게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는 봐. 그러니까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이후에는 난 그렇게 보는데. 그럼 그래. 그 뻔한 거 가지고 뻔한 수순인데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딱 나오면은 실물을 기반으로 한 그런 화폐 아니고는 그런 코인 원자재를 기반으로 하는 즉 가상화폐가 아닌 그냥 저 달랑 저 비트코인처럼 그냥 컴퓨터에만 있는 그런 거 컴퓨터에만 있는 그 헛개비 같은 그런 가상화폐 그런 것들은 그냥 다 그냥 공중분해 된다고 봐야 돼. 그 앞으로도 내가 얼마큼 더 얘기를 해야 될까? 아 내가 뭐헐말 없는데 이런 거나 가끔가다 해야겠구만. 그래야 경각심을 내가 저 개인 방송으로 그만큼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봤냐? 그렇게 할 말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에휴, 그렇다고 세상
돈벌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지금 노인들이 노인 혐오, 노인들을 혐오하는 OBS가 접속이 OBS가 하여간 북한의 인권유린 여기에 침묵하는 거 이거 문제야. 북한의 인권유린이 아주 심각한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인권유린이 그러니까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세상이 있냐고. 저 김일성에 대해서 비판만 했다가 그거 신고 들어가면은 6천까지 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아주 무서운 참혹한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김정일을 비난하는 그런 걸로 몰렸다가는 그게 발각되면은 그냥 저 6천까지 그 아니 자기는 죄도 안 졌는데 6천이 죄를 졌는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아무나 한 명을 되게 헐뜯으면은 그러니까 아니 뭐 헐뜯은 것보다는 저너 해도 넘어다 뭐 이런 식으로 저 비난을 하면은 그거 갖다가 아니 6천까지 왜 잡혀가냐고 정치범 수용소에 그거 참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인권이 최악이죠.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인권이 사각지대 아주 진짜 너무나 심각한데 적과 통일되면은 지금의 북한 실정보다 더 못한 더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다고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적과 통일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내가 북한 정권 정도 무너뜨리는 거는 맘만 먹고 열심히만 하면은 가능하거든. 아이고, 내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알아봐. 그런 거 아닌데. 맘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북한 멸망시키는 거는, 북한 정권 멸망시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뭐, 내가 아직까지 화가 제대로 안 나서래, 화. 분노만 제대로 되면은. 아이고, 하여간 이 나라가 지금 큰일 났음. 지금 적화 통일될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아이고. 뭐 패스트 트랙인지 뭔지 그것도 걱정이야 그거 그렇게 되면은 누가 이익 보는 거냐고 이제 좌파들이 이익 보는 거잖아 가만히 보면은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밀어붙이려고 애를 쓰잖아 그러니까 우파들은 하나의 보험용으로 우파들은 지금 저이 패스트 트랙인지 뭔지, 이거 굉장히 저 위협적인 거거든. 이거 때문에 까딱하다가 진짜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설명하는 거 그런 채널 많거든. 유튜브에서 지금 전 시국에 대해서